일단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 더욱더 육성화돼가지고 춘천의 젊은이들이 객지에 안 나가도 충분히 춘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춘천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공평과 정의와 진실함과 거짓 없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돼서 우리 춘천 시민들이 다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레고랜드나 케이블카 이제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 인근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관광 왔을 때 하루 정도는 묵고 갈 수 있는 이렇게 어떤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했으면 어쨌든 그러다 보면 춘천시에서 돈이 돌면 소상공인도 살아나겠죠. 우리도 사실은 어렵긴 어렵지만 그거보다도 더 그 대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. 유원지가 그렇게 많이 활성되진 않았어요. 외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러면 외부 유입도 많고 인구 유입도 많고 춘천도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. 어려움이 많았잖아요.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잘 살 수 있고 또 문화예술도 많이 발전되어서 어떤 경제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마음의 풍요를 함께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. 당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시민들 위해서 도민들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어설픈 정치가는 필요 없다는 거죠. 소비자분들이 시장을 좀 접근하기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네, 그 전통시장 활성화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네, 적극 지원을 좀 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춘천 시내 도로부터 지금 손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갖다 누더기만 붙이고 그 다음에 맨홀은 맨홀대로 수소사 올라오고 특히 우리 중심이라는 이 중앙로나 바짝 팔로광장 쪽에 가면요 도로면이 엉망이에요. 이거는 저 비포장도로에 비포장도로 이런 거 좀 빨리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차는 많은데 골목에 차 다 대고 있어요. 그래도 각 동에 그래도 주차장 그래도 한 50대씩은 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. 팔옥광장 근처에 이제 좀 약간 구축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쪽에 이제 뭐 마트라든가 좀 이런 편의 시설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직장이 이제 서면에 있는데 서면대교가 뭐 조속히 좀 완공이 돼서 여기 이제 화천 다니시거나 아니면 서울로 왔다 가서 하시고 뭐 가평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가 좀 교통 편이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서면도 지금 사람들 좀 많이 오고 하는데 여기 도로가 지금 1차선이거든요.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인데 이것도 뭐 좀 확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